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는 지난 28일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역대 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겸한 평화통일강연회와 민주평통 의장 표창 전수식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는 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이무연 해사분과부위원에게 수여했습니다. 민무연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나이가 들어서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의장상을 준 것 같다면서 평통에서 활동하는 동안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김성훈 시애틀 협의회 회장에게 우수 협의회 선정 의장 표창 배너를 평통 깃발에 달아주고 축하했습니다. 또한 안현상 시애틀 부총영사도 모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공무원 의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김성훈 시애틀 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해외 지역 회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 평통위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다면서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평통이 이제 20기가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8월 말이면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21기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 그 전까지 항상 평통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절하고 그걸 건의하는 대통령에게 의장님에게 건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통일 발표대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아비게일 성씨 축하 공연과 페더럴 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에 이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서은지 총영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한미 관계의 역사적 재조명을 하며 매국노로 지탄을 받은 이완용이 첫 주미 참사관이었다는 부끄러운 역사와 함께 조선 왕조가 1891년 2만 5천 달러에 매입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을 일본이 1910년 단돈 5달러에 강탈한 후 미국인에게 되판 사실도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에는 연인원 180만여 명의 미군이 참전한 가운데 3만 6,940명이 목숨을 잃었고 역사적으로 유엔군의 한반도 파병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국의 교역이 100% 늘었고 한국은 미국 6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말하고 올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250만 미주 동포를 대미 공공외교의 주체로 인식, 제외 동포와 함께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